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세팅으로 디지털 세팅으로 하실 건데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서 모발을 보니까 버진 부분은 곱슬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오늘은 C라인으로 할 건데 C3 있죠?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 손상이 있는 부분을 먼저 도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버진에서 이 곱슬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C2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해서 자, 경계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쭉 빗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어요. 한번 또 컬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네. 이야, 잘 나오네요. 그죠? 잘 나오죠? 네. 곱슬이라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대로 저희가 연화가 됐다 그래서 샴푸하고 나서 하시면 오히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C1 pH 9.5짜리로 저희가 미친 연화라 그러죠? 거기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파워하고 이렇게 오일하고 제가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1을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를 하세요.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하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머리 굉장히 길죠? 네. 자, 원장님들 겁먹지 마시고요. 피카 있는 제품을 가지고 머만들 따라 하시면 쉽게 쉽게 열펌을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손상이 돼 있는데 pH 9.5예요. 근데 단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저희가 담수 영원하라 그러죠?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뿌리 이렇게 저희가 또 연화가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보세요.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와우! 엄청 길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그 모든 펌에 있어서 1차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로 먼저 제가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려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피카에 16mm로 해서 더블로 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리시면 뿌리가 극대화 되겠죠. 작은 거와 큰 그 뿌리가 살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죠. 그라데이션으로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디지털 세팅으로 할 건데 그 전에 앞머리 같은 경우나 우리가 사이드뱅 하실 때 디지털 세팅하기에는 머리가 짧아서 좀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럴 땐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피카이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22mm로 앞머리를 먼저 이렇게 와인딩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자, 옆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이렇게 사이드뱅 웨이브가 생기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롯도 하신 다음에 잭을 아웃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롯데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 이 덮개 아이롱 있죠? 이 친구로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찝어주면 조금 더 어때요? 좀 더 내가 원하는 컬이, 탄력 있는 컬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덮개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해서 찝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컬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뿌리신다면 쪼르르르 어때요? 굉장한 탄력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자, 어때요? 리치가 이렇게 균일하죠? 네. 자, 위에서부터 말았는데도 어때요? 리치가 균일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볼게요. 어떤 멋진 컬이 생겼나 기대됩니다. 자, 이 롱머리가 네, 우아하게 네, 어떠세요? 네, 잘 나왔죠? 네, 탄력도 있고 네, 위에서부터 볼륨감도 있고 예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